지금 잘 짜여진 시나리오 한 편을 보고 있습니다. YTN 민영화 관련된 정부의 행태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감장에서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짐쌀 생각 없냐, 당신이 적폐다, 모렴치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더니 농림부와 마사회가 전화 또 면담을 하더니 돌연 지분 매각하겠다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19일, 엊그제죠? 마사회는 계산착오로 직원급여 축소 지급이라는 단독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 국조실은 마사회를 전격 감찰, 알박기 정기환 회장 리더십 상처라는 기사가 또한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21일인 오늘 마사회 이사회는 15시에 지분 매각과 관련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마사회 회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협박을 협조인 듯 포장하는 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한편의 조폭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YTN 돌발 영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 지적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은 물론 해당 영상을 30분 만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선 법적 조치하겠다, 악의적 편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문책 인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언론 범죄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언중위에 제소하면 됩니다. 언중위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 문책 인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대통령실 또 그를 받아서 되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또 명백한 보도 개입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태들을 뻔뻔하게 대놓고 하는 그 행위가 참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언론을 더 이상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YTN이 비공개 영상을 활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을 언론 범죄다라면서 겁박하는 것은 세련되지도 못한 촌스러운 폭력 행위로 보여집니다. 당시 리허설 영상이 있다면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모든 국민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리허설 내용을 같이 비교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3시에 마사회 이사회가 열립니다. 98년에 왜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됐는지 생각해 보시고 언론 탄압의 선봉에 서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직시하고 민영화를 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